지금부터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우리 늘푸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성령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수호되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살리는 구속사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하늘과 땅을 모두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큰 병원에서 젊은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심한 출산장애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하면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1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1년 안으로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부모는 의사와 협의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그 아이는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며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제로, 사람의 생명은 시간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시간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아이의 부모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그 아이의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괴로운 1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에게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곧 죽을 아이가 살아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원수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 오늘날까지 조상들이 믿지 못한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쌀에서 돌을 거르듯이 사람을 거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너무도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40년 동안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배신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는 24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긴 시간을 기쁘게 감수합니다. 부모는 아들, 딸의 생명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보다 자녀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락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락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안락사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병들어 늙고 외로운 사람들을 소위 안락사 시키는 영화입니다. 생명이 우선이냐, 안락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 죽인 것 말고도 자기 민족 23만 명을 죽였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인간, 살아야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나 국가, 사회에 보탬이 안 된다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23만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지론은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물질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돌연변이나 진화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절대 안락과 바꿀 수 없고 또한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